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원교회에 온 것이 한 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안식년은 아니고 잠시 방문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와 또 여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원천희입니다. 선교사고요. 그다음에 아내 김난주 선교사와 같이 산토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고 또한 특별히 오늘 파송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파송예배를 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파송 받을 때 생각이 무척 나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은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한두 명 남겨놔야 됩니다. 여러분 오시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007년 11월 달에 바누아투에 가게 됐고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그 산토 섬에서 저희 지금 부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들어갈 때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때 정원이 정년이가 10살, 6살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성장해서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2007년 사진입니다. 정년이가 여기 앉아있죠? 그렇지, 감사합니다. 앉아있는데 선교지에서 6년을 지냈고 이제 나와서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학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잘 봐주시고 또 잘 챙겨주셔서 가끔 밥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셔서. 단기 선교팀은 저희도 잘 돌봐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잘 몰랐을 때 나중에 저에게 큰 방향과 그 방법을 알려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듣는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감동이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여자와 엠마오의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졌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던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6절에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웠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피를 흘렸는데 그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44절이죠. 내가 고난받은 것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까지 모든 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나를 보고 있는 그가 누군지를 못 알아봐서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불안한 제자들을 시켜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싸고서 또 뭡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한 교만함까지도 치우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린 사건을 보면서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겠죠. 두려운 나머지 예수에 대한 희망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어요.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믿는데 보여지는 것 두 배에 있는 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사건이 이 본문 바로 전에 일어납니다. 31절에 엠마오의 두 제자의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도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묻히는 사건까지 보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실망으로 차여있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오전에 오후에 걸어가는데 계속 듣습니다. 계속 봅니다. 보고 듣는 것을 하루 종일 해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가 떡을 떼사 축복하시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말씀을 우리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가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면서 눈이 열려 그가 누군지 알아보더라 하면서 36절에 이렇게 하죠. 즉시 일어나. 자, 그 시간은 제자들이 잠을 쌀 시간입니다. 그 다음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갈 때였습니다. 마음이 열려 마음을 깨닫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은요, 앞으로 다가올 선교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흥미롭지 않습니까? 46절에 고난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나옵니다. 죄사함이 나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to all nations, languages and the tribes, people groups,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선교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가 죽으시고 다음 거 나옵니까?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에 관심 있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하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고 부모님의 도움도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말을 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또 한번 답을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게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준과 조건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만의 유익을 취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내가 아멘할 말씀과 아멘하지 않은 말씀을 고르게 됩니다. 내가 들을 말씀과 듣지 않은 말씀을 고르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은 귀에서 떨어집니다. 설교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고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입니다. 예배는 마음이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함이 죽게 되면은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서 선교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은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할 수 있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를 조금 해보니까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까 고민도 하고 왜 안 될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도 겪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이 분별이 안 됐습니다. 하면은 될 것 같고 하면은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적당히 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말씀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귀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증인으로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하루하루 일주일주 한 달 매년 전하는 것은 들었던 것 같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말씀을 이야기하셨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지 않았으면은 저는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귈 줄은 몰랐습니다. 안 됩니다. 공부하고 안수받고 사역을 했지만 성경은 처음 하는 일이었고 목회와 너무 달랐습니다. 바나투를 탁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백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인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저는 좀 까맣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은요 공항을 탁 들어갑니다. 선교를 하다 한국을 가면요 공항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세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직원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그럽니다. 저를 보고 뭐라 할까요? 90% 외국인으로 하라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저한테 뱉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한국 가면 90% 말하러 가만히 있으면요 90%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그래서 저요? 그러면 아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바나투를 갔는데 저보고 백인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게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한적인데 열정이 있다 보니까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을 자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백인 맞죠?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영화에 그런 표현 있죠? Wrong person, wrong place, wrong time. 내가 왜 이 안에 있어야 될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하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 답답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폼나게 지내야 되는데 쓰레빠 신고 다니고 냄새나는 바지 입고 다니고 서 있어야 되는데 왜 답답했냐면요. 이 사람들 안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잠을 재울 사람이 있었고 저의 손을 잡고 목욕을 하러 갈 사람이 있었고 저를 안내해서 다음 부족으로 마을을 찾으러 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전부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이 자리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둘러보고 있는데 누가 날 보고 웃어요. 누구였냐면요.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맨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다리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슬라마어로 그 사람은 부족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계속 웃어요. 웃고 있는데 같이 간 부족 선교사 한 명이 오더니만은 날 툭툭 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해미남붓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벙어리래요. 저 사람은 낯선 사람이 내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서 웃고 있는 거고 나는 저 사람이 웃으니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얘기를 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벙어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 잠을 재워주고 나에게 부족을 안내해주고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이 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선교를 그만해야지. 내가 할 선교가 아니다. 1년 하고 집에 가면 창피하니까 2년 정도 하고 가자. 그래서 버티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선교가 지루해요. 선교가 힘들어요.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 공부, 학교 답이 없어요. 부모님 아프셨습니다. 힘듭니다. 말라리아 걸리고 화상을 입고 쭉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곳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많지도 않은데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입에서 투덜거림이 나옵니다. 이 투덜투덜거리는 게요 놀라워요. 얘가 투덜투덜거리다가 갑자기 불평으로 넘어갑니다. 불평으로 넘어가면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반항합니다. 사탄은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집에 가려래요. 한마디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선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려고 했는데 능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만두려고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정했습니다. 저와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달려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대충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끝까지 가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저와 같이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터원에 pressing on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 열심은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본문의 세 가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유익된 말을 하게 이를 유익을 갖게 하시고
그 유익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표트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왜요? 열심히 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분의 계획과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인 크라이스트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 생각이 많은 나머지, 너무 걱정이 많은 나머지 제 계획에는 한때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재정만 대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도 주십니다. 힘들게도 하십니다. 연단도 하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를 부르십니다.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서 공부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2007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11월에 바나와투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위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열심히 냈지만은 유익함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는 친절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시는구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정직해보라고. 세상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정직하라고,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라고, 한 번 더 주라고, 한 번 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은요, 늘 suffering과 같이 갑니다. 고난과 같이 갑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늘 반전으로 다가오십니다. 나의 계획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단결승거팀을 와서 재정으로 후원해서 격려가 되는 것이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은 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진장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어요. 온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 하나님인데 왜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늘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님도 성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까다로움도 있고 혼냄도 있고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위험과 수고와 어려움이 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교회 초창기에 창립한 목사님의 형이죠.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얘기합니다. Unbelief will destroy the best of us and faith will save the worst of us. 불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파멸시킵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선교는 이거를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저희가 산토 섬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자, 퀘스천 마크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 퀘스천 마크에 들어갈 만한 청년이 한 명 있습니까? 40명의 선교사가 지금 산토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약 2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1년에서 지금 10년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불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나 술래술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속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글을 모르다가 글을 배웁니다. 글을 그립니다. 부모님들 99%가 글을 못 씁니다. 글을 못 읽습니다. 동계산을 못합니다. 자녀들이 글을 배웁니다. 3학년을 더 하고 싶은데 선교사들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네 마을에다가 기숙사를 세웠어요. 10명을 보냈습니다. 20명을 보냈어요. 5명 자는 집에 30명이 잡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40명, 50명, 7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어린애들에게 아침에 밥을 해주고 학교에 갔다 오면 점심을 해주고 저녁 때 이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을 하고 같이 디보션을 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셀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11년 동안 산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지역입니다. 하얀 원으로 그려진 그 지역 안에 드디어 저희가 작년부터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와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가 딱 멈춰버렸고 8년을 쉰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해도 되냐고. 나라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허락을 해줬을 때 준비는 안 됐지만은 준비가 될 것으로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작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를 완성을 했고 간호사 집을 지었고 선교사 집을 지었고 이제 부엌도 지었고 드디어 다음 주 7월 14일 날 이곳에서 저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환자를 치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종을 한번 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누아투는 아주 종문화입니다. 종을 한 시간 전에 땡 하고 울리면 사람들이 아 교회 가나 보다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땅 한번 땡 치면은 아 이제 준비하고 교회를 걸어갈 시간입니다. 종을 한번 땅 치면은 예배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바나와토 선교사랑 같이 아침에 종을 한번 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에 오셔가지고 약을 받으러 온 부족 사람들 약을 받고 갈 때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교회도 짓습니다. 교회 건축을 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땅도 부족 사람 거, 나무도 부족 사람 거, 모든 게 부족 사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감동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를 교회를 지을 때 팔짱을 끼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모든 장비를 지고 올라갑니다. 트럭이 못 갑니다. 2, 300km의 모든 장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건축을 같이 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나무도 자르고 도끼로 뭘 하기도 하고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땀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전기가 없습니다. 기타도 없습니다. 하지만 악기 없는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의 울림이 아주 깊습니다. 이 오에서 올라옵니다. 와,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부족 사람과 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거기서 올라오는 느낌, 거기서 올라오는 이 감정,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4명하고 시작했습니다. 6명이 됐습니다. 선교사를 찾기 위해서 바나아트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저한테 물어요. 오래되니까 아 선교사님 언제까지 바나아트에 있을 겁니까? 그래서 네 그래요. 왜요? 물으면 저에게 이렇게 답니다. 아 선교사님 있을 때까지 하고요. 선교사님 가시면 저도 그만두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돼요. 나 가도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랑 같이 선교하는 동안에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한 달에 월급 50불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줘요. 옷에서 부엌에서 침대에서 사용용품 문구만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자녀의 학비 대주겠다. 자녀의 학비가 부족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떠났어요. 그 전에 우리가 월급을 못 줘가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선교사의 자녀를 후원하면서 선교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저희는 선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시작을 해서 건축을 하고 센터를 짓고 집을 지어가지고 선교사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내려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머물 데가 없어요. 대나무 세우고 코코넛 잎사귀로 벽 뚫은 다음에 비닐로 치웠습니다. 바람 불면 다 넘어갑니다. 비 오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선교사 6명하고 처음 이곳에 들어가서 칼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돌아오면서 와 이거를 언제 다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다른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전에 안 돕고 지금 돕냐고. 그분이 그래요. 그전에는 도울 만한 일이 없었대요. 사역이 커지고 성장하니까 도울 일이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졌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열이 들어왔습니다. 채소를 심었어요. 나눠 먹었습니다. 같이. 돼지도 키웠습니다. 닭도 키웠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센터가 돼서 아프고 힘든 선교사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선교사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선교사들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채소도 키우시고 닭 모이도 주고 훈련도 같이 하고 밥도 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금은 번호가 17번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4번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11번 여기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18번, 19번, 20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계속되면서 산토에 남아있는 모든 부족마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마을에 들어가서 글씨를 가르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지금 불이 무척 밝죠? 조금만 등입니다. 3와트짜리 오클랜드는 쓰지도 않습니다. 그 등 하나 갖다 주고 선교사 보내가지고 유치원 짓고 학교하고 교회 세워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저의 목표는 복음을 들은 부족 사람들 중에 집사가 나올 겁니다. 아멘. 장로가 나올 겁니다. 목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의 선교는 끝입니다. 선교가 자립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도울 자가 없어도 저희는 걷습니다. 비가 와도 산에 올라갑니다. 도구가 없어도 손으로 땅을 팝니다. 나무가 없다고 집을 못 짓습니까? 풀정리 먼저 하면 됩니다. 돈이 안 된다고 선교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리스트 만들어서 돌아다니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사 선교에 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비전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왜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아파도 나을 것을 믿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Pressing on!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언제 나가면 좋습니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때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그게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60대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실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로는 대형교회가 시작한 이로 첫 번째 단기 선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바나투 단기 선교인데 바나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셔가지고 보고 듣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참하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능력을 입히셔서 마음을 열어서 한 부족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은 말씀을 더 전하고 더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선교지에서 직접 보면서 받는 감동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감동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번에는 10명이 오지만은 목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목사님도 한번 오시고 다른 분도 오셔가지고 선교적을 둘러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 걸음 더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내며 돕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지도자들과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과 성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